오케이, 쓸데없이 빅스비 버튼 누르면서 잠깐 멈췄다, 멈췄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Take effort 얘기했고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exchange. 이거의 대화 파트의 중요한 표현이죠. I'd like to exchange this back 할때 봤어요. 교환, 교환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오케이, I'd like to exchange this back. 통째로 알아두면 쓸모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gift, 선물입니다. 뭐 선물 이외에 또 무슨 뜻도 있냐? 재능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곧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however 역접할 때 역접 부사죠. 뭔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역접 접속 부사, 역접의 접속 부사다. 뭐 의미는 but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외에도 뭐 nevertheless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말 never. Nevertheless, nevertheless, nonetheless, however 이런 것들. Nevertheless 이상하게 썼네. 스펠링이 완전 이상하게 썼네. Nevertheless, however 이런 것들이 같은 말입니다. But 그럼 instead 대신에. 네, instead는 뭐 사용하는 방법이 instead of. instead 뒤에 전치사 of를 붙이고 명사를 붙이면 되는데 뭐 instead of 뭐 having lunch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심 먹는 대신에 이런 뜻이겠죠. 또뭐 instead of you 너 대신에 이런 것들. instead 뒤에 전치사 of를 붙이고 뒤에 어떤 것을 붙이면 어떤 것 대신에가 되고 동사를 넣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로 사용합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item 물품, 물건이죠. 아이템.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뭐 같은 말은 뭐 프로덕트 이런 거, 제품 이런 뜻인데 약간 딱딱한 느낌이고요. 뭐 아이템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lastly, 마지막으로라는 뜻으로 부사죠. lastly. 뭐 같은 말은 at last라든지 finally. 이런 같은 말들 알아두셔야만 하겠습니다. 뭐 in the end 이런 것도 있고요. in the end, at the end, lastly, finally, in the end, at last. 그다음에 lose. 발음은 lose가 아니고 loose입니다. loose, 헐렁한. 뭐 loose fit, 뭐 헐렁하게 옷을 입는 그런 스타일을 loose fit이라고 그러죠. loose fit이고요. 반대말은 tight. tight, loose.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그 다음에 majority, 대다수란 뜻이죠. majority, 대다수, 다수. 자, majority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인데요. 뭐 major란 단어가 있어요. major. 얘는 형용사형이죠. 다수의란 뜻이죠. 다수의. 근데 얘가 동사로도 쓰이는데 그땐 전공하다라는 뜻도 있죠. 메이저가 전공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리티 반대말은 마이너리티죠. 소수 마이너리티. 또 마이너리티의 형용사형은 마이너죠. 마이너 소수의 이런 뜻이고요. 마이너리티, 메이저리티. 대다수. 뭐 majority of the students 이렇게 하면 학생들 중 다수 뭐 이런 뜻이겠죠. majority of the students. 뭐 사용하는 방법은 majority of 명사해서 뭐뭐 중 다수 이런 뜻입니다. 보통 뒤에는 복수형 명사가 옵니다. 그다음에 manage 관리하다. 뭐 매니저 여기다 r 붙이면 관리자가 되죠. manager, manage. 관리하다. 뭐 manage your money, 뭐 manage your allowance carefully. 뭐 이런 표현들이 아무래도 나올 수 있겠죠. manage your allowance carefully. 너의 용돈을 뭐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리하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medicine 약품이고요. native 원주민 이런 뜻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원어민 이런 뜻도 있죠. 토착적인, 토착의 이런 형용사도 있고요. 네이티브.
네이티브. 그다음에 뭐 반대말은 foreign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외래의, 외국의, foreign native. 그다음에 paper money. 뭐 같은 말은 bill 있습니다. 지폐, bill, paper money. 그다음 pocket money, allowance하고 같죠. allowance, pocket money. 그다음에 price, 가격, 가치 이런 뜻이고요. price tag 이렇게 쓰이죠. 가격표, price tag. 그다음에 뭐 pride 비슷하게 생겼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는데 pride 하면 이건 자부심이란 뜻이죠. price, 프라이스는 가격. 그다음에 rainy 비 내리는 뭐 중일 단어입니다. receipt 영수증이죠. receipt.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스펠링. 그다음에 요거 이제 또 헷갈리기 쉬운 스펠링 중에 이게 맞나? 잠시만요. 헷갈리네. 이거지 싶은데. 오케이. 요거네요. 이건 레시피죠. 이거 레시피. 이거는 조리법이고요. 레시피, 리시트. 그 다음에 리시트 스펠링과 발음 주의하세요. 리시트 P가 소리 안 납니다. P가 무음이고요. 그 다음에 receive 받다 라는 뜻이죠. 받다 receive 명사형은 reception이고요. 스펠링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ceipt, recipe receive, reception 이런 것들. 그다음에 recently 최근에 라는 뜻이죠. 최근에 뭐 같은 말은 우리가 많이 다뤄봤어요. 뭐 lately라든지 nowadays, these days 같은 말들 정리해 주시고요. 뭐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late는 자기 혼자서 형용사 부사, 늦은, 늦게 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고, lately는 최근이고, recently 하고 같은 말. 그다음에 refund, 뭐 get a refund for라고 씁니다. get a refund for, 뭐뭐에 대한 환불을 받다. get a refund for.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bag. 이렇게 만나본 적 있고요. 그다음에 remaining, 남아있는, 남겨진 이라는 뜻이죠. remaining money, 뭐 남아있는 돈. 뭐 check the remaining money in the bank. 은행에 남아있는 돈을 확인해 보다. 뭐 이런 뜻이겠죠. remaining 남겨져 있는 남아있는. 그다음에 result 결과죠. 결과 result고요. 반대말 원인이죠. 반대말 원인은 cause죠. cause and result 원인과 결과. cause and result를 연결시켜 주는 게 so죠, so. 뭐 cause는 일으키다, 유발시키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sult 같은 경우에는 얘도 동사로 쓰여요. 결과가 뭐뭐가 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결과가 뭐뭐이다. 그다음에 result 같은 경우에 동사로 쓸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죠. 자, result를 동사로 쓸때 result in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result from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result from 뒤에는 원인이 오고요.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와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y spending habit 나의 소비 습관이 result and 뭐 bankrupt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 망하는 결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my spending habit resulted in bankrupt. 이렇게 하면 bankrupt가 결과죠. 하지만 the bankrupt resulted from my spending habit. 그래서 bankrupt가 resulted from 뭐뭐로부터 유발되어졌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aused by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Resulted from my spending habit. My spending habit이 원인이 돼서 bankrupt가 생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result은 동사로 쓸때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turn. 반품하다, 반납하다. 뭐, I'd like to return this bag. 뭐, 이 가방 반품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겠죠. 반품하고, 뭐, return하고, get a refund for this. 이것에 대한 뭐 환불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할때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ave. 뭐, save 뜻이 많았죠. 이거에선 저축하다, 또는 목숨을 구하다, 또는 뭐, 컴퓨터 파일 같은 걸 저장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신경 쓰셔야 될 단어고, 그 다음에 survey, 설문조사라는 뜻이죠. 뭐 설문조사하다도 되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 명사, survey. 아, 참, 그리고 강세가 이음절에 있습니다. survey가 아니고 survey. 그 다음에 아까 loose의 반대말 나오네요. loose의 반대말 tight. 뭐 타이트 버짓 이렇게도 써요. 타이트 버짓. 아이고, 뒷받은데. 타이트 버짓 이렇게 하면은 뭐 빠듯한 예산이 되겠죠. 타이트 버짓. 그다음에 weekly 매주마다의 뭐 데일리 이런 단어랑 매일마다의 뭐 yearly, monthly 이런 거 있죠. 뭐매 monthly 매달마다의 뭐 yearly 매년마다의 뭐 yearly는 뭐 annual 하고도 같고요. annual, yearly, monthly, daily, weekly. 뭐 weekly 하게 나는 pocket money allowance를 받는다. 매주마다 allowance 받는다. 뭐 이런 표현할 때쓸수 있을 거고요. 형용사도 되고 그다음에 부사도 됩니다. 빈도 부사도 되고 그다음에 뭐 weekly magazine 매주마다 발행되는 잡지, 이런 형용사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이 이제 일단 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봤어요. 뭐뭐 하는 동안. 그런데 얘가 however랑 같은 뜻도 있다라는 거. 예, 조심해야 됩니다. while은.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however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는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ork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작동하다 또는 뭐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 worry 걱정도 되고 걱정하도 되는 worry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거들 뭐 my allowance was gone 이렇게 쓸수 있겠죠. my allowance was gone 내 용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 뭐 일단 be gone은 같은 말은 disappear가 있겠죠. disappear 사라지다. 오케이, 그다음에 carry around 뭐 carry around 뭐 수거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겠죠. carry around 뭐 don't carry it around 이런 식으로 don't carry it around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마 이런 뜻이겠죠. don't carry it around. 그다음에 change 뭐 Change one's mind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bag 이라고 뭐, 환불 받고 싶어요 했는데 Why do you want to get a refund for it? 왜 환불 받고 싶어요 했는데 뭐 I just changed my mind.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심했어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I just changed my mind.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것도 접속 부사죠. however 같은 종류의 접속 부사인데 however가 역접이라면 for example은 좀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설명, 그 중에 예시를 들겠다는 뜻이고 같은 말은 for instance가 있죠.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다음에 get an exchange. 뭐 get an exchange나 뭐 exchange나 같은 뜻이죠. exchange가 지금 여기도 명사로 쓰인 거고 exchange가 동사도 되니까 I'd like to get an exchange. I'd like to exchange. 교환하고 싶어요. get a refund for까지 붙여서 익히면 좋겠죠. get a refund for this bag.
그리고 이 가방에 대한 환불을 받다. 그다음에 go doing 나옵니다. go camping, go fishing, go shopping, go swimming 같은 것들, go skating. go 뒤에 동사에 ing 쓰면 뭐뭐 하러 가다. 그다음에 뭐뭐 하는데 어려운 곳 겪다. I have difficulty in saving money 하면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세요. 동사 형태 뭐 to do도 아니고 뭐 doing을 써야 된다는 거. Have difficulty in doing. in을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Have difficulty in doing. difficulty 대신에 trouble 같은 걸쓸 수도 있고요. 아이고. Have trouble in doing. Have trouble doing. Have difficulty doing. 그 다음에 difficult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여기 명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difficult 같은 형용사 넣지 마시고요. Have difficulty in doing. 그 다음에 have money back. Have money back은 get a refund죠. Get a refund. Have money back for this bag. I'd like to have my money back for this bag.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bag. 오케이. 그다음에 물건을 찾는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Here you are. 뭐 같은 말은 뭐 이것도 있죠. 만약에 한 개의 물건이라면 here it is. 그다음에 복수의 어떤 물건이라면 here they are 같은 것도 물건을 주면서. 손님이 찾는 물건을 주면서 here you are, here it is. 또 경우에 따라서 here they are 같은 것들을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let's see 뭐 let me see 같은 뜻이고요. 어디 한번 보자. 어디 보자 이 말이죠. let's see 한번 볼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Look for는 아직 못 찾았는데 두리번 무엇무엇을 두리번거리며 찾다라는 뜻인데 뭐 중학생들이 이걸 find하고 같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인데 find는 찾은 거죠. Look for 하다가 아 여기 있네 하는 게 find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세요. 비교. Look for는 어딨지 하는 거고요. find는 여기 있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make a budget plan for 이런 거볼수 있겠죠. 뭐 뒤에 명사. 뭐 make a budget plan for the concert ticket 이런 식으로 make a budget plan for the concert ticket 또는 뭐 여기 to 부정사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make a budget plan to buy a concert ticket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 On sale. 할인 판매되는 이 말이다. 할인 판매되는. On sale. 판매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판매용인, 이런 뜻은 for sale을 써야 되겠죠. For sale. 뭐, 가게 같은 데 갔는데, 이거는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전시용이에요. That's not for sale. 뭐, that is just for display 이렇게 할 때는 판매용이 아니다. That's not for sale. 파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일 때는 that's not for sale이고요. 그다음에 this is on sale 하면 이거 on a discount 이 말이죠. On sale은 on a discount. That is on a discount. That is on sale. 뭐, 50% off 이런 식으로 50% 할인이에요. 그다음에 on the spot 그 자리에서 이 말이죠. on the spot 스팟이 뭐 어떤 현장 사건 현장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스팟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on the spot 즉석에서 그래서 뭐 뭔가 좀 충동적으로 뭐 이런 거할때 on the spot 같은 표현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right away 즉시란 뜻이고 뭐 일단 Right away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immediately 같은 게 있고요. immediately, right away, 그다음에 뭐 instantly 이런 것도 있고요. instantly, immediately, right away, without hesitation 뭐 이런 것도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without
hesitation. 망설임 없이란 뜻이죠. Without hesitation, instantly, immediately, right away. A spending habit. You should have a good spending habit. 좋은 소비 습관을 길러야 돼. 뭐 이런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take care of. 무엇을 돌보다, 처리하다, 막 같은 말, 뭐 look after, 직역죠 이제 look after, care for, 뭐또 뭐뭐를 처리하다 이런 뜻인데 또 treat, deal with 이런 것들도 같은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treat, deal with, look after, care for, take care of.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네요. Take effort. 뭐 effort를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뭐셀수 없는 명사 취급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요. 여기는 뭐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있네요. Take effort. 노력을 필요로 하다. 그다음에 use up. up이라는 게 붙어 있는 수거들이 있는데요. 뭐 clean up, 뭐 use up 이런 것들. 저 up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up의 의미가 completely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mpletely, use up, use completely, 완전히 다 써버린다 이 말이겠죠. use up, use completely. 그다음에 would like to, 뭐 would like want랑 같다라고 많이 얘기했죠. want to do, would like to do, 뭐 하고 싶어하다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의어들이네요. 유의어. 그래서 case example. 뭐, in this case, in this example. 뭐 이번 경우에는 이런 뜻이겠죠. paper money bill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recently, lately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lastly, finally, in the end, at the end, at last. 아까 얘기했죠. 뭐 at last 같은 것도 있었고요. pocket money allowance, result, outcome. result가 결과니까 outcome도 결과다. 오케이, 그럼 outcome의 반대말이 income이니까 income은 또 뭐하고 같다? cause하고 같아지겠죠, 원인. income, cause, result, outcome. 오케이, 그 다음에 easy, difficult, lose, tight, smart, foolish. 뭐또 모르는 단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expensive, cheap, same, different, true, false. false 같은 경우 의외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false, fault라는 단어도 있죠. fault, fault는 잘못, 실수 뭐 이런 뜻이고요. false는 거짓인, 뭐 false alarm 이런 것도 있어요. false alarm. 그래서 거짓 경고를 false alarm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advice, 스펠링 주의하라 했죠. S고 여기는 C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팁하고 같은데 얘는 셀수 없는 명사고 얘는 셀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divide, division 아까 얘기했죠. divide, division. 뭐 divide는 또 split하고 비슷하다고 했고요. put together의 반대말, put together 합치다. 그 다음에 cracked, 바로잡다, correction, 수정. 그 다음에 donate, donation, charity와 관계 있는 단어 쓰 charity, 양념풀이. An opinion that you give someone about what they should do. What they should do, 줄여서 뭐가 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표현이 의미가 전달되니까, 와, 전달되면 되니까. An opinion you give someone about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what they should do.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할지에 대해서, you가 give 해주는, someone에게 give 해주는 an opinion. 의견을, opinion 하면 의견이죠. 의견을 advi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llowance. 그래서 money는 money인데 given by parents to a children regularly that the children can spend. 관계사절이 두 번, 관계사절은 아니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that is, which is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머니를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머니는 머니인데 given by parents to a child regularly. 규칙적으로 아이에게 부모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할수 있는 that the children can spend. 아이들이 쓸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돈을 regularly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아이에게 그다음에 머니가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부를 당하니까 PP형으로 기분이 와 있죠. 오케이. 같은 말은 pocket money였고요. 그다음 balance가 잔액이란 뜻일 때는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have in your bank account죠. amount 하면 양이죠, 양. 오케이. 요거랑 비교해서 숫자 개수란 뜻은 넘버겠고요. 비교 CF. 넘버는 개수, amount는 양. 그래서 돈의 양. That you have in your bank account. Account 하면은 은행 통장이란 뜻이죠. Bank account. 계좌란 뜻이죠. 계좌. Account, 계좌. Bank account. In your bank account에 you have 하고 있는 amount of money. 돈의 양을 balance라고 하고요. Budget. 예산이죠. An amount of money that a personal company can spend. 그래서 사람이나 회사가 spend 할수 있는 돈의 양. 어디에다 얼마나 쓸수 있나라고 해놓은 것을 budget라고 하죠. 그다음에 charity. An organization. 아니나 다를까 organization 나오죠. That gives money, goods or help to people who are poor, sick, etc. 그래서 뭐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물건들을 주거나 물건들이란 뜻이고요. money 돈을 주거나 하는 잔체. 여기서 뭐 받지 않고서 without being paid 돈을 받지 않고서 이런 뜻도 있죠. 뭐 for free 해도 되겠고요. for free without being paid 또는 for free 무료로 이런 뜻이죠. 무료로. correct 바로잡다 to make something right 올바른 이란 뜻이고 같은 말이 correct죠. or to make it work the way it should. 그래서 어떤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거나 또는 그것이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The way it should. 그것이 해야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Correct. 바로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couch. 소파죠. A comfortable piece of furniture. 그래서 편안한 가구 하나. 어떤 big enough for two or three people to sit on. 그래서 두명 또는 세 명의 사람들이 앉기에 충분히 크고 comfortable한 furniture를 보고 couc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rniture라는 단어로 조금 얘기하면 이게 가구란 뜻인데 셀수 없는 명사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가구 하나를 얘기할 때는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해야 돼요. 가구 하나, a piece of furniture. 그다음에 donate, 기부하다. 그래서 to give money, 돈 주는 거죠. to a group that needs help,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룹에게 give money 하는 거. 보통 이제 뭐 체리티 같은 곳에 돈을 주는 행위죠. 그 다음에 effort, 노력. 오케이. 노력은 hard work that you do when you are trying to achieve somethi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effort. 노력은 네가 하는 hard work, 힘든 어떤 노력이죠. 언제? When you are trying to achieve something. Achieve. 성취하다란 뜻이죠. 성취하다. 네가 something을 achieve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네가 do 하는 hard work를 보고 뭐라고 한다? Effort. 노력이라고 한다. Okay. Exchange. 교환 또는 교환하다. 여기는 명사를 영영 풀이해놨습니다. 교환이 명사라, exchange가 명사일 때, the act of giving someone something,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행위, and receiving, 그리고 또 받는 행위. 여기에는 the act of가 생각됐어요. act of receiving something, something else from them.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기빙하고 리시빙 하는 행동이죠. 주고받는 행동이죠. 주고받는 행동. 원래 가지고 있던 걸 기빙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물건을 리시빙 하는 행동이 익스체인지 교환이고요. loose, loose는 not firmly fastened in place. fastened 이란 단어. fastened 하면 같은 말이 fix고요.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죠. 고정시키다. fix가 고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firmly의 뜻은 굳건하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굳건하게.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란 뜻이죠. in place 어떤 장소에 in place에 not firmly fastened 되어 있는 거. not firmly fixed. 그 다음에 majority 반대말은 minority였고요. 소수, 다수. Most of the people or things in a group. 어떤 집단 속에 있는 사람이나 things의 대부분을 majority라고 하겠죠. 그다음 medicine 약품이고요. A substance used for treating illness. Substance 하면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사용되는 treating illness. treating 하면 뭐 taking care of의 뜻이었죠. taking care of illness. 어떤 질 illness는 뭐 disease하고 비슷한 말이죠. 질병. disease illness. 질병을 treating 하기 위해 사용되는 used 되어지는 substance. substance는 같은 말이 material이죠. material substance. 그다음에 native 원주민 a person who was born in a particular place. particular 하면 특정한 이란 뜻이죠. 특정한 같은 말은 certain 있고요. a person who was born in a certain place 특정한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을 태어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살고 있는 거 and 뭐 lives there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붙이는 게 좋겠네요. A person who was born in a particular place and who lives 뭐 there 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런 말 붙여주면 원주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ceipt 발음과 스펠링.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게 조리법은 뭐였다? 조리법은 레시피였죠. 레시피. RECIPE, RECIPT, 리시트. P가 소리 안 나고. 자,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조각입니다. That shows you have paid. 내가 지불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for something, 뭐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you have paid for. 지불을 이미 했다. 완료적이죠. 완료. 지불을 끝냈다라는 것을 shows.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종이를 receipt.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refund, 환불이고요. A sum of money which is returned to you. Sum 하면 총합이란 뜻이죠. 총합. 그래서 돈의 총합 which is returned, 되돌아온 to you. 너에게 되돌아온 돈의 총합을 refund, 환불이고요. remaining 남겨져 있는 그래서 left 당한 거죠. 이게 뭐 left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leave의 PP형. leave가 떠나다니까 입장 밖에 놓던 시 떠나 내버려 둔이라 뜻이니까 내버려 두어진 남아 있는. 그러니까 얘는 PP형이 이 의미고 얘는 ING형이 이 의미라는 걸또 주의해야 됩니다. Remaining money, left money, 남겨진 돈, leftover, 남겨져 있는 after a part, 어떤 일부 이후에 has been taken, used or lost, 가져가거나 사용되거나 또는 잃어버리고 나서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분실되고 나서 쓰고 나서 남겨져 있는 거, 쓰고 나서 남아 있는 돈, 뭐 용돈 쓰고 나서 뭐 용돈 뭐 월요일날 받았는데 수요일날 얼마나 리메이닝 되어 있는 머니가 있는지 보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어휘 파트 이렇게 수업 마무리하고 오케이. 자, 요 수업은 참 듣기 전에
꼭 클래스 카드에 있는 4단원에 있는 단어 3종 세트 공부를 당연히 했겠죠? 하고 결과도 알려주세요. 요새 뭐잘안 오는데 과제가 한번 학원에 와야 되겠네. 오케이, 다음 파트는 대화 파트 넘어가니까요. 대화 파트 시작하기 전에 사과 대화 파트 클래스 카드에 있는 문장 세트들 암기해 두시고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